FOMC를 앞두고 강보합권에 마무리된 미증시, 오늘 우리 증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개장 전략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SK증권 2000 지점 서영원 차장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윤정식 상무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도 모두 상승으로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 대한투자그룹 최병진 이사는 오늘 증시 하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차장님 관심주는 한전기술로 확인되고 있고요. 윤정식 상무님은 삼성전기, 이성욱 차장은 삼성 SDI, 이호석 차장은 더존 비즈온, 마지막으로 최병진 이사는 i3 시스템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인 개장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영원 차장과 윤정식 상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해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 뭐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시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지는 모습이고 오히려 좀 기업들의 실적이나 모멘텀에 좀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어저께 미국의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중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 46%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5곳 중에 4곳 이상이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뭐 GDP가 좀 성장이 좀 둔화된 모습들은 있지만 그래도 좀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점에서는 뭐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FOMC 회의나 이번 주에 좀 고용 지표 굵직한 이슈를 두 가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나 가능성이 뭐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있지만 이 점은 이제 증시에 좀 반영을 어느 정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오히려 좀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 최근 움직임들을 보시면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들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시장이 어저께도 좀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만 좀 제한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좀 삼성전자 끌고 가는 장세보다는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지면서 뭐 2700선 전후에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종목별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 상승을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훈풍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예상이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윤정식 상무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상승 전망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들이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또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모습은 국내 증시, 물론 이제 전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들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기 쉽진 않습니다. 지수 3,700도 넘어가면 물량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상승에 좀 더 어부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실적에 따른 주가의 커플링 정도,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지난주에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었던 이유는 실적이었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주가 반등하고 이 지수의 하락을 막았던 결정적인 이유도 실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철저하게 좀 가려서 옥석 가리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국내에는 실적 말고도 올라간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미국보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5월 2일 날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정책 나오기 전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과 밸류업 확인하면서 변동성 주시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원 차장님 관심주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한전 기술 좀 보고 있고요. 뭐 발전소나 플랜트 쪽, 뭐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전 기술은 기관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6월 달에 이제 최고에 대한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4년도 정부가 이 원전 관련돼서 신규 원전에 대해서 예산을 또 9배 증액을 하면서 어쨌든 정부와 좀 협업을 하는 좀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인 만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기술 확인해 봤고요. 윤정식 상무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그리고 MLCC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제 2억 화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화질 폴디드 좀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았고요.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IT 수요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산업과 전장용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컨센서스 1분기 실적이 한 10%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고사양의 전자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실적 계속 좋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